네,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요.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? 네, 벌써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.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,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밝은 웃음과 건강한 웃음으로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은 다음 이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손이 차가운 여자, 미숙이, 연보령의 가수, 유진과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